하겠습니다. 수험 문제 나가 1점! 그동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형님. 수고 많은 분들, 내 집이 생일날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식 맛있게 축하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생일 축하는 제일 밝은 분을 밝았는데 저희 신녀님께서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예진이의 첫 번째 생일 둘, 셋, 넷!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라고 외치면 선배 여러분께서는 큰 목소리로 잡아라! 라고 외치시면 되시고요. 어머니께서는 잡아라! 라고 외치면 동시에 예진이 앞에 나가는 부분 가져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진아, 다 같이! 잡아라! 저희 손을 뻗어서 치킨 먹어야 잘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틴이가 시청으로 잡았는데 되게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예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손 붙여주세요. 누가 보면 싸울 줄 알겠어요. 자, 제가 이 집행록에 공모한 저 응모권 중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 한 분께 제가 노래 한분께서 뽑아주신 오늘의 행운의 보너는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진이 형 관계 예진이 형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신랑 부모님 저를 따라하신 예진아, 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년 매년 너의 생일에 너의 생일에 케이크와 용돈을 삼촌을 책임질게요. 삼촌을 책임진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간단한 퀴즈를 내서 제가 정답 맞춰주실게요. 제가 뱃속에 뱃속 없다. 오늘 한번 도전해보겠다. 없으세요. 선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선물입니다. 마지막 선물은 혹시 이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버님께 마이크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저희 일도 같이 도와주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고생하십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질문하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여주세요. 저는 이제 예진이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진이 첫 번째 생일 축하를 시작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내가 들고 갈 거야. 나가